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힝,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3, 정치인들 2, 국민을 1. 두려워. 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생동감 넘치는 방송. 아, 안진걸 TV, 강유영 TV, 인사이트 TV 특별 생방송입니다. 제가 항상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만 하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부산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투사이자 일꾼이자 전사이자 또 옆집 형님같이 푸근한 우리 서민의 정치인 중산층의 벗 윤준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수영구의 강윤경 변호사님, 수영구 수영강변의 강윤경 변호사님까지 지금 응원하러 함께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강경 TV 세계 생방송. 아 윤준호님은 저 정봉주 방금 전호님하고도 통화하시던데 정봉주 TV 출연은 안 하셔죠? 아, 예, 거기가 뭐, 진짜 큰 유튜버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뭐 늘 뭐 친한 척하고 뭐. 그러니까 실제 도움은 뭐 맞습니다. 친한데 실제 도움이 뭐냐면 유튜브에 출연시켜주는 거고. 아, 네,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북콘서트 하시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북콘서트 직접 오시는 거고. 못 오면 최소한 정성껏 영상을 보내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윤준호 정봉조님, 윤준호 전호님 유튜브 정봉조 TV 빨리 출연시켜 주세요. 제가 안진걸 TV에서 지금 실력을 검증해서 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정말 부산의 해운대 을이시죠? 지금. 저는 을입니다. 예. 해운대 을. 하태경이었나요? 하태경 의원은 갑. 아, 갑이었고, 을이 누구였죠? 어른, 김미애, 현재. 아, 그분도 참, 아, 그, 논평 내고 오를 때 보면 정말 내가 접시 내고 오르는데. 두 분은 욕 하지 마세요. 두 분은 네. 포지티브한 정치인들이니까 욕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분 논평 내는 거 보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재수없다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때 대변인 하셨죠? 예, 그 당대표 닮아갖고. 그 완전히 국민의힘당은 요즘 완전 깐족깐족병에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깐족되고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게 일상이 돼 있더라고요. 김기현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유한까지도 막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황당한 말하고 한동훈이는 뭐 이것이 바보야 민주당이야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나 항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살아온 두 분 있어서 오늘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강영현 TV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빨리들 다들 들어오시고요. 윤준호 TV는 따로 없나요, 의원님? 아, 있어요. 아, 아깝다. 그러면 오늘은 생방송 같이 못하잖아요. 네, 예. 이 방송을 하고.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지난주 황명선 전 논산시장 오셨는데 예, 예. 히트를 쳤어요. 나름대로 방송을 그랬더니 황명선 TV 얼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생방송은 못했지만 그래서 윤준호 TV도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 보고 자 그럼 이제 윤준호 의원님께서 먼저 뭐 한 3분 정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4년 전 국회의원은 잊어먹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예, 쭉 한 3분 정도 할까요? 예, 윤준호 전 의원님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20대 국회의원 했던 해운대 을 지역이죠. 재송 반송 반려에 국회의원 했던 윤준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저는 학생운동 18살부터 부산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30년 넘죠. 87년 네. 6월 항쟁도 동아대학교 학생운동 지도부로서 일을 했고 그 다 이런저런 이제 기회주의들이 많죠.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산시장도 그렇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저쪽에 아, 뭐 국힘, 예. 민자당 그쪽에 줄을 서야 되지만 저는 계속 이쪽에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든지 와, 부산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님 이쪽으로 옳고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내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보다는 바른 길로 가는 것들이 또 우리 당에 또 좀 그런 부분이 뒤처질 수 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을 탓하지 않고 제가 모범을 꼭 창출해서 부산에서 우리 그 영남 지역지 경쟁력 전선에 딱 하려야겠다. 예. 그 돌파해가지고 모범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사랑 좀 해주십시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부산 경기는 원래 야도였는데 그렇죠. 부망쟁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랑 투쟁할 때는 그 변절자들이 갑자기 그 민자당 합당하면서 그렇죠. 이제 요즘 2030 세들이 서울에 보고 전두환 정당이 민정당이고 그놈들의 후예가 민자당이고 이제 국민의힘당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서울에 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못 봤어요. 아. 이번 주에는 반드시 봐야겠다는 부산에 인경으로.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아, 저희 수용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요. 단체가 강원들이 나가나요? 단체가. 아 나갑니다. 어제 저 강원도 강릉에 강의 갔는데 네. 오늘은 어제는 문재인입니다를 보더라고요. 아 문재인입니다 어제 눈물 되게 감동적으로 잘 봤고 다음 주에는 소래 보을 같이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행하는 거예요. MZ 세대들과 함께 영화 보기. 근데 윤준호님 말씀만 들어도 훈훈하고 든든합니다. 그 야도였던 부산이 변절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민자당이나 국민의힘의 핵심 도시가 됐는데 사실 중간에 또 한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배출하고 그러면서 뒤집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윤준호 의원님 당선된 그 총선 때 그렇죠. 예, 지역위원회 저기 총선이랑 그다음에 지역선거 맞습니다. 예. 그때 총선 때 우리가 더 많이 얻었나요? 우석실을? 아니 그쪽에 지방선거는 그랬는데 16년에 2016년 이제 독수리 오영제가 탄생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이제 18년에 저희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18년에 네.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서 구청장하고 시의원, 구의원을 아 10년 독수리 오영제 때 됐는데 아 저는 이제 못 됐고 보궐선거로 해가지고 아 그때 보궐선거로 해가지고 네. 당선되고 그 구청장 당선 많이 될 때 네. 같이 이제 된 거죠. 그랬군요. 예, 예, 같이 이제 구청장하고 네. 부산시를 저희들이 한번 격렬 합의해본 경험이 있죠. 예. 예, 예.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됐으니까 예, 예. 19, 22년 예. 의정활동은 2년. 2년만 보통 그것을 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0.54. 0.54. 0.5. 아, 그래도 저기 안타깝습니다. 마이너스 3선 이준석보다 낫네요. 입만 살아가지고 마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어떻게 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다시 뽀로록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 무슨 송영길 대표 그렇게 잘해주던데 방송 나와서 송영길하고 절대 안 한다라고 은혜라고 참으로 의리도 없어요 보면. 맞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없지만 방송 안 보이지만 우리 울산시당. 정우진 교육연수위원장님도 저쪽 의자 앉으십시오. 그 바닥에 앉으시면 됩니다. 의자 앉아가지고요.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빨리 그 안진걸 TV, 강연 TV, 윤준호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다 누르고 부산하고 울산에 지역에 올리고 지금 이 방송들 다 홍보 담당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 초대한 데 있잖아요. 그 각계각층 진실찾기 방이라든지 거기 싹 방송 올리세요 지금. 예. 사진도 찍고 방송도 올리고. 예, 여러분, 평디 PD님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 알바 요원이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곳곳에 저희들이 그 일부러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제 이렇게 홍보 좀 하고, 동지들하고 소통도 좀 하려고 또 이렇게 투쟁 일정도 올리고요. 또 방송도 올리고. 그래서 강은경 변호사님, 나오시는 방송이나 뭐 이렇게 집회 있으면 제가 사진 많이 올렸죠. 자, 이제 인사하십시오. 강은경.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에서 온 강윤경 TV, 강윤경 변호사, 강윤경 지역위원장, 그리고 출마 예정자 강윤경입니다. 저는요, 이거 2020년에는 크게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수영구에 미광택시라고, 미광운수라고 택시 회사가 40년 된 택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 아니셨고요. 택시 기사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 명함에도 미광 택시 운전기사 첫째 딸, 수영구의 딸 강윤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수영에서 진짜 토박이이자 수영부의 딸이라는 걸 적극 어필해서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용산에 있는 주진우 검사가 내려온다고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윤석열의 아바타 주진우를 꼭 물리쳐가지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탄핵하겠습니다. 화이팅! 강민혁 TV입니다. 예, 지금 윤준호 TV 들어와 봤습니다. 부바바도 하네요, 부바바. 네. 부산 바뀌어야 바뀐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이게 이제 디비진다고 좀 다른 의미인가요? 제가 사투리 얼마나 모를 수도 있어서 비비자 이런 의미 맞습니다. 부산 바꿔야 부산을 확 비비자야 부산이 바뀐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박형준 천하에서 엑스포 그게 정말 국제 망신 당하고 6천억 써놓고 우리 부산 시민들 자존심과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아무튼 어디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면서 강남 스타일을 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송영일 대표님 부산 북콘서트 때 우리 셋이 다 갔었거든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또 부산을 아주 좋아하고 자주 가니까 더 열받았는데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기 전에 아 역전했다 역전했다 그래 우리 부산을 생각하면 내가 윤석열은 꼴보기 싫어도 꼴값 뜨는 건 싫어도 부산 생각하면 대승 쪽으로 당연히 그렇지. 돼야 되고 응원하고 참 잘 됐네. 아침에 일어나갖고 부산에 이제 저 열심히 사는 됐겠지. 분들한테 이제 고맙 저 수고했다 전화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도 보니까 100표 차이로 져 있는 거예요. 100표 가까이. 와 이건 저만 해도 기만당했던 느낌이었는데 의원님들이나 부산 시민들은 더 했죠. 난리 났죠. 마지막에는 희망고문을 세게 당했다면서 진짜 되는 걸 알았다면서요. 농락당했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흔쾌하게 계속 응원을 많이 했고 그 현장에서도 10시에 가가지고 밤늦게 또 새벽 그 1시 반까지 있으면서 저희들은 당연히 2차전에 가가지고 역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표차에 보니까 갑자기 속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50% 정도 확보됐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돌아다니면서 아예 표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까만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한국의 국격이 떨어졌다 그러고 잼버리 이태원 참사 생겼고 그렇지. 잼버리 파행 생겼고 오송 참사 생겼는데 심지어 막 또 천안함 티셔츠랑 모자 쓰고 돌아다니니까 아 저기는 전쟁 나눠보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 이미 사우디로 줄 섰던 사우디가 로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섭외한 분들인데 각 나라마다 그다음 미국하고 일본에만 딱 치우치니까 전 세계가 다극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언론도 오늘 보니까요 전 세계가 다 외교전쟁하고 실리전쟁하는데 한국만 미국 일본에 치우치면서 표를 깎아먹었다 이렇게 중국 언론도 비평을 해놨더라니까요. 저희 지역에서 어르신이 얘기 나누다가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엑스포 얘기가 잠시 나왔어요. 네.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이 하면 될 것도 안 되는데 안 될 게 되겠냐.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다. 그렇죠. 어르신께서는. 사실은 말은 안 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국민들도 우리 부산 시민들도 그래도 혹시라도 그래도 그러니까 부산이하고 우리나라 이한인데 그렇죠. 재뿌릴 수는 없으니까 재뿌리면 안 되고 우리나라 그렇지. 국민들 착하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면 도와주잖아요. 아무리 미운 놈이 해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선거도 박영준 씨도 그렇고 그쪽이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 딱 그 이야기를 해보고 밥을 먹어보고 상대방 그쪽에 책임자하고 해보면 딱 감이 잡힐 건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찍어줄 것 같으면 찍어주는 은사를 하거든요. 예. 또 왜냐하면 외교전이기 때문에 실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주고받는 룰이 있습니다. 뭘 주고 뭘 받는가에 대해서 거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뭘 도와주면 당신은 뭘 준다니까. 그렇죠. 이거 사회적 크기대로 가는 건데 그걸 분석을 다 했을 건데 그 실무자들하고 그쪽에 선거 말했던 분들 계실 건데 왜 그런 부분들이 통끝이 짓게 안 됐는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져요. 미리 알았을 건데 이 친구들이 그걸 감추려고 했던가 그러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완전히 들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외교부 라인에서는 일부 올렸다는 거예요. 폐쇄가 짙다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자기 나라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잖아요. 지지선언한 나라들까지 그렇지. 120개 넘게. 근데 이제 누가 윤석열한테 칩보를 했는데 이건 언론에 직접 나온 겁니다. 뭐 이제 읽겠죠. 대통령님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너 인마 꺼져. 버럭 화를 내면서 뭔 소리야 인마. 잘 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본다부터 아무도 말 못했다는 거예요.
직원을 못하는 거죠. 이건 저희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은 항상 팩트 위주로 하잖아요. 더더욱이나 그렇지. 전 국회의원님 헌법기관까지 하신 분 있는데 여기가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되지. 저희는 가짜뉴스 엄청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대책 없는 음모론도 싫어하고요. 그때 박근혜 언론 보도에 확실히 진짜 나왔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뜰 때도 그랬잖아요. 탄핵 심판할 때 박근혜 대통령 기각된다는 아,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 예. 5단 케이크를 사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파면한다 나왔지 않습니까? 인용 네. 나왔잖아요. 저는 그거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네. 그리고 그치, 아무도... 밑에 있는 조직들이 직언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탄핵이 된다라는 그런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엑스포 사건을 보면서 실제 지금 가야 될 또 기후 세계 기후 정상회의는 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관심 없는 데는 안 가고 김건희 여사가 돌아다니고 가고 싶은 데는 가고 기울 어머 뭐, 있는 나라만 뭐 명품 있는 나라들 이건 뭐 충분히 근거가 있잖아요. 또 이번에 명품 수수한 거 두 건이나 확인이 됐고 옆에 줄 서 있는 것도 나왔고 한 사람 그 다음에 아유 우리 이게 또 빌소리가 아주 크게 누가 오셨을까 우리 이두참 인생경연구소에 예 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킥 서비스였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저한테 이건... 킥 서비스 예 킥 서비스 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가셨지만 오늘 비도 왔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됐어요. 제가 오늘 윤준호님하고 어 강윤경 예비호님 이제 전호님, 곧우호님, 다시호님, 어. 다시호나실 윤준호 다시호님, 곧우원이 되실 강윤경 곧우호님에서 선물 좀 오케이. 돈이 없으니까 출연료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신영복 선생님, 오. 더불어숲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영복 선생님 뜻을 기리는 거기서 이제 달력을 내는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신영복 선생님 서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연료 우원님 저희가 가난해서 출연료가 없어요. 또 쟤는 수입이 생기면 그 안진근과 함께하는 사람들 꿈수 청년 장학금을 다 보내버려요. 12월 달에도 8명 300만 2400만 원 장학금 기부식이 있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불어서 달력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정의경연대 정의경연대 티셔츠 우리 강원도 사람 더 올릴 것 같아요. 정의도 기억도 연대도 격렬하게 써졌어요. 티셔츠 이거 입고 선거운동하십시오. 너무 봄에. 의미 있는 선물 감사합니다. 네. 윤준호님도 정의연대 다이어리 일본군 성경문제이라는 정의연 다이어리 네,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준비해. 좀 이따가 예, 술 드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도 하지만 술 드시면 드시라고 술편함까지 준비를 했어요. 자 술편 하나씩 네, 다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시 벨소리 올리면서 흐름이 끊어져 다시 돌아가가지고 오님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 민심 부산이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다. 뒤비진다. 최근에 뭐 엑스포로도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깜짝 놀라서 억지 사과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명품수 김건희 명품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오늘도 뭐 부산에서 무슨 유다욱심으로 회의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재벌 총수들. 네. 재벌 총수들 다 동원하고 강시는데 억지로 동원하는 게 역력한.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뭐 부산 민심 어떠신지. 예, 오늘 보니까 뭐 국제시장 가서 다시 또 뭐 시장에 돌면서 뭐 오뎅을 먹고 뭐 떡을 나눠주고 어묵도 먹고 그러던데 두 가지라고 생각하려면 하나가 이게 이제 잠재되어 있던 이제 윤석열의 원래 능력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이 친구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는 특히 예, 예.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 시민은 명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끼면 끼고 예, 예, 꼬동이 예. 꼬동이지 끼도 아니고 꼬동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개냐 개나 꼬동이나 할 때 개나 꼬동인 거냐 꼬동 이랬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정의롭게 한다 말을 해놨고 예. 공정하게 한다 해놨고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 부산 시민이 알아버렸어요. 너무 열받죠. 알아버렸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산 시민이 자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좀 민주 이제 진영 전체가 좀 연대를 해가지고 네. 매주마다 토요일 날 퇴진 집회를 하고 또 아 그렇죠 지금 부산 촛불행동도 예, 하고 계속 부산 시민단체들 또 예. 당대로 민주당은 또 마탱이기 때문에 예. 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계속 그 정책 그 피켓 들고 1년 동안에 계속 하고 4년 동안에 예. 하루에 100명씩 전화를 해가 2만 6천 명 전화를 했거든요. 와. 그 명함은 또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가 계속 예. 그 저녁마다 명함을 하루에 500장씩 지금 와. 상가에 그다음에
그 술집 방문해가지고 하는데 민심이 결론은 뭐냐? 두 번째 결론은 부산은 지금 확실히 용광로처럼 밑바닥에 발음에 대한 아 이건 아니다 윤석열 아 이 친구는 아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네. 하고 있는 밑에서 끌고 있는 그치. 용암 끌고 있는 그 지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인도 그렇고 뭐 우리 일부 서민들이 이제 이 사람은 이 친구로 이렇게 뭐 친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의인화된 제3자로서 당신 같은 뜻인데 우리가 특히 열받을 때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노 이렇게 윤석열이 지금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국민들이 아 이성윤 검사장님 나와서 이런 사람은 이런 정치검찰과 비리검찰은 대통령 자격 없다 자기는 대통령 부르지 않겠다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민심이 지금 진짜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 그 유치하는 거 그 다음에 비탄식의 김건희 씨가 그 명품 백 사실 뇌물일수도 김일성법 위반인 100%인데 그거 두 번이나 받은 거 보고 네. 또 줄 서 있더라고 나갈 때 보니까요. 듀티프리. 네, 듀티프리 가방들이 막 면세점 다 고가품들일 텐데 보면서 지금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거기에 민주당 원외 지역 위원장 협의하고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농조사 조금 결의대회 하고요. 9시 반에 그 다음에 11시 40분에는 우리 강윤현 변호사님하고 함께 기자회견. 그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샤넬 화장품 뇌물 또는 김영법 위반인데 그거 받은 건 팩트니까 본인들도 인정하니까 이제는 이제 거짓말 해명도 웃겨요 무슨 반환 선물 창고가 있대요 느닷없이 얼마나 싸우는 거야 도대체 있지도 않은데 둘러다다가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진상규명하고 1년 전에 준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수사를 해라 강대국원입니다 기자회견인데 강윤 변호사님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강라인입니다. 예, 저희가 강경계보입니다. 강강이.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은 부산 해운대 갑을 을. 항상 을. 반송 반여를 을이라 하고 예. 갑은 이제 자동 우동을 갑이라는데 갑은 잘 사는 해운대, 네. 을은 잘 사기를 원하는 해운대. 아, 해운대에서도. 예, 예. 그쪽 불균형이 있군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걸 제가 해결하려고 네. 그쪽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네. 그 주민들과 그 서민들과 시민들 같이 한 게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지금 용맹정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너무 정작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 그 독립운동처럼 일제시대에 굉장히 고달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는 뭐 독립운동을 넘어서 지하운동, 지하 혁명운동처럼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장악한 그렇지. 일부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후보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뭐 지역 감정으로도 이렇게 공격받는 경우도 있고 왜 니들이 민주당 하노 막 그러면서 그렇죠. 니 부모가 전라도가 막 이렇게 막 음해하고 아니 우리 부모님 부산에서 났는데 그럼 할머니가 전라도구나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박형준 등이 토호세력 연합해가지고 그렇지. 지역 언론사도 또 부산일보 사장도 지금 민주당 아니 국민의 국회의잖아요. 괜찮았던 국회의원을 네. 사장을 했던 분이 그러니까요. 네, 네. 소동구에 안병기에 네. 씨가 그래서 언론 환경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여전한 좀 지역주의도 일부 남아 있고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네. 마지막 좀 흐름인데 네. 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어요. 말씀하시죠. 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떤 우리 동지들이나 우리 또 어려운 분들 꼭 요 부분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민주당을 지켜왔던 많은 이제 지혜로운 이제 좀 출마했던 분들이 희생 위에서 헌신 위에서 지금 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가 있는 지역위원장단은 굉장히 좀 신선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전직 시장 출신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구청장 하신 분들이 네. 아주 인물군 자체가 제가 보더라도 아 며칠 전에 그 뭡니까 우리 그 여기 그 10시에 행사를 했거든요. 2030 그쪽에 프랑스 할 때 우리 부산 서면을 했는데 한 분 한 분씩 나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 왜 우리 2030이 우리 엑스포가 부산에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저기 실패 전에 10시부터 우리 민주당 행사에서 민주당 자체 집회할 때 저도 가만히 앉아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어찌나 지혜롭고 슬기롭고 말씀 잘하던지요. 저는 국회의원 해봤길 잘 알잖아요. 아,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보다 우리 지역위원장님 훨씬 잘하시더라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몇 면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손숙 최고위원님은 지역이 어디죠? 진구. 부산 진구 위원장도 맡고 계신가요? 구청장 출신이고. 예. 손숙 최고위원도 민주당 지자들이나 법률권 지자들이 엄청 지명도 높고요. 윤준호 의원님 계시고 지금 현역 의원으로도 박재우 의원님하고 최인호 의원님하고 전재수 의원님 세 분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세 분 그 어려운 와중에도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또 부산 수영대는 강규 변호사님 계시고 또 시장을 했던 시장권한 당을 했던 변성환 시장님은 부시장님은 어디죠? 북강서을. 북강서을. 저번에 송영일 전 대표님 북콘서트 받고 그다음에 최태경 위원장님도 기장. 그분도 그 이번에 총선 기획단 하시면서 또 알려져 있고 또 누가 있죠? 더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구청장 출신 군들 많아요. 제가 또 존경하고 있는 저는 어리지만 갑을 하고 있는 홍수능 구청장님 지금 부산대 교수님을 지금 겸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갑 위원장하고 계시고 구청장을 하태경 지역 구청장 하셨었고 예예 하태경 지역 하태경이 그 구청장 무서워 도망갔군요. 서울로 도망갔다. 하태경 너무 웃겨. 관악으로 간다 그랬다가 종로로 간다 했다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종로가 흥질해. 최재형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의원이 하고 있는데를 갑자기 양해도 안 구하고 쳐들어가서 험지라고 발표하면 누가 그걸 믿어요? 아니 거기 보니까 국힘하고 저희들하고 딱 정서가 다른 게 그런 부분이요.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최재형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중에 해야죠. 보니까 이야기도 뭐 한 게 아니고 그만 그 보고더라고.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적인 의미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정서가 문화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 출신이 많아요. 연제구도 우리 이성문 그 구청장이 변호사였고요. 변호사야 지금 하고 계시고 하고 그다음에 동구에 또 최영욱 구청장님도 지역위원장 하시고 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 출신들이나 전현직 의원님들 그러니까 구청장 출신들 전문직 그러니까 이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네요. 김경지 그 금정구도 변호사거든. 변호사도 하고 또 행정고시 합격할 때 한 분 한 분이 제가 보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부산 팀이 지겠네. 그러니까 꼭 당뿐만 아니라 개인 인물의 됨됨이와 인격과 그쪽의 내용까지도 보면 굉장히 좀 뛰어나다. 그래서 절대로 국민의힘보다는 현 국회의원보다는 저는 능력면이나 지혜 면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을 꼭 좀 봐주십시오. 예, 아, 여러분 박사 이럴 때는 진짜 여러분 그 정말 부산 경남은 야도였긴 했지만 부망쟁 아무튼 한동안 완전히 국민의힘 장악한 정치 장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그렇지. 부산에서 일당이 돼본 거죠. 한번 해봤죠. 국회의원은 일당을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오고돈 시장 딱 한 번 낸 거죠. 그렇죠. 그냥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떨어졌으니까. 그다음 김영춘 시장님도 계속 떨어졌고 계속 안 됐고 장관님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 총선 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심판하는 전국적인 불길을 부산에서 땡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서울, 부산에서 동시에 땡겨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방선거 대선 다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 그 최지은 위원장님은 이제 저기 지역위원장 안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분도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지지 많이 받았는데 많이 힘드셨다는 소문도 있던데. 영입 인재시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입 인재라면 이제 조금 지역의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지역에 천착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아깝게 2020년에 떨어지고 나서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을 변성한 우리 권한 대행이 지역위원장을 다시 맡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역에서는 더 저명하신 분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최지은 위원장도 그러셨지만 최지은 위원장이 그때 뭐 경선을 하지 않고 최지은 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그때 그거였죠. 전략공천 네 2020년에 전략공천 되셨고 이제 영입되셔가지고 전략공천 됐고 2022년에 저희가 다시 이제 지역위원장 재공모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최지은 위원장 그만두고
그걸 이어받은 게 이제 변성한테 예, 이어받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최진희 위원장이 그럼 이번 총선은 이제 안 나서시는 그렇지. 거죠? 네, 네. 그래도 이제 민주당 일꾼으로서 어떻게 든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정책 이런 거는 네. 뭐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저도 이제 사업을 했고 네. 그것도 교육적으로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네.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늦게 사실 이제 국회의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섰는데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부산이라든 부울경이나 경남 경북에서 왜 힘든지 하면요. 네. 우리가 흔히 봐서 그때 돼서 필요하다가 사람 필요하다 위험이 안 돼요. 왜 적어도 10년 정도는 네. 그쪽 예를 들면 박재호라든지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두 번 세 번 다 떨어졌거든요. 전에 다 그렇죠. 전재수원도 여러 번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세 번 떨어졌어요. 3번. 예. 예. 최인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예. 다 기본은 2번, 3번은 다 8년간 12년간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한 15년 정도는 자기 인생에서 헌신을 내고 눈물 흘리고 그것도 서러움도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자에 대한 또 서민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부분들이 뿌리속까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예, 하늘로 예. 생각해야 예. 그래야 존중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공천 한번 받으면 되니까 당에 대해서 국힘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만 우리는 그쪽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의 1년 2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그 옆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강윤경 위원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아주 그 안타깝게 그렇게 한번 낙말하고 이제 두 번째 하니까 한결 그 실언을 딛고 난 지혜로 해가지고 저한테 여기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지혜가 이제 딱딱 보이는 거야. 아, 예. 내가 가지고 한 게 나를 줄 수 있다는 그 여유가 있으시니까 우리 전체 진영 전체가 한 단계 좀 성숙된다 할까요? 예.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봐주면 단순간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략 공천보다는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 속에서 실현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럼요. 또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왔다는 걸 꼭 좀 따뜻한 신선으로 봐주십시오. 지역위원장이 안 계시고 뭐 사고를 쳤다 외에는 전역공천보다는 4년, 8년 그렇게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나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지역위원회를 이제 혹시 접으신 분 있으면 비례든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병립이 될지 연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도 비례로도 좀 더 저는 더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호남 출신 분들은 지역에서도 비례에서도 더 많이 됐잖아요. 특히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저쪽에 경북이라든 대구라든지 여기에 지역위원장님 참 좋으신 분 많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행태로 하니 비례에서 뭡니까? 비례 예? 석패율제? 석패율제로. 아, 석패율제. 네. 꼭 좀. 그렇죠. 석패율제도. 네. 석패율제가 해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예. 그분들이 꼭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그 바람도 예. 한번 해봅니다. 예. 예. 우리, 안진을 TV 부메랑님, 부산신문 계신 박가리 많이 부탁드립니다. 축복사랑님께서 해운대 윤준호 TV 구독 좋아요도 올려주셨어요. 에이. 한번 제가 클릭해봐. 와, 현재 구독자 4,230명. 예, 예. 아까 4,220명이었거든요. 아, 올 현재 열 몇 명 늘어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여러분, 강경TV하고, 강경TV 3,420명. 강경TV하고 윤준호TV, 해운대 윤준호TV. 사진 멋있네요. 실물보다 훨씬 멋있네요. 사진만 멋있네요. 예. 아니, 실물도 멋있는데요, 뭐. 센 TV에 나오는 걸 현대 윤진호 TV 올려놓은 것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어요. 부바바. 이게 센 TV라고 부산 TV인 거죠. 네, 부산 TV. 그분이 하시는 네, 건.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윤진호 TV 구독, 좋아요. 오늘 4,230명인데, 4,300명까지는 제가 한번 만들어보죠. 100명이라도 늘. 황명선 TV는 200명 늘려주셨잖아요. 와, 대단하네요. 네, 해운대 TV도 최소 100명은 늘려주세요. 윤진호 TV. 강경 TV 현재 인사이트 TV는 26,500명 인사이트 TV도 구독 좋아요. 우리는 서로 구독 좋아요를 계속 같이 해야 됩니다. 인사이트 TV 구름꽃님께서 전 강변호 강용균 변호사 마음에 들어요. 수영구 아지미들하고 말씀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TV님께서 부산의 뿔이 타올라야 합니다. 독립운동이나 다름없지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홍수님께서 반갑습니다. 윤진호 위원장님도 올려주셨고요. 지역위원회 좀
올려놓으시라고 좀 팬들 좀 들어오시라 그러죠. 아 예예. 예. 예, 지금 저 얼른 스마트폰 빼가지고 얼른 다들 들어온나 지금 응원해 달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 엑스포 얘기가 나와서 잠시 그런데 예. 박형준 시장이 느닷없이 우리 대표님을 뵈러 왔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 거 회의 중인데 그러니까 약속도 안 잡고. 아니 박 시장이 뭐 해외 놀러 가는 거 좋아하더니 서울 놀러 오셨나? 아니 계획을 하고 와야지 어떻게 사전에. 그렇죠.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만날 순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전과 예우가 있는데. 저도 안 소장님 뵈러 올 때 항상 전화해서 만나러 가도 되냐고 먼저 연락을 해서 조율을 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인간의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마 만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시간을 노리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괜히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나줬다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를 홀대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그 사람은 진짜 정치 공작에 능해요. 그렇죠? 청와대 있을 때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 공작 해갖고 지가 국정원 보고까지 받아놓고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그다음에 그 홍익대 미대 교수님 문제제기 다 맞았잖아요. 네.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정치꾼이다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을 내갖고 그 사람 승소했잖아. 2천만 원 2천만 원 손해배상이면요 강 변호사님. 네. 이자료로 2천만 원이면 진짜 세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세게 받는 거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옥 씨에 대해서 가습상제 피해자들이 1, 2단계 이제 인간계가 높은 분들 말고 인간계가 아주 낮은 아예 없다는 분들이 4단계 3단계 인간계가 조금 있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분들도 사실 진짜 억울한 분인데 500만 원 이자를 받았어요. 이겼어요. 일단 이겼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자료 보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2천만 원이면 아마 재판부가 박형준 너희만 인간도 아닌 놈이다. 뭐 거의 저는 그런 판단했다 봐요.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멀쩡한 대학 교수를 정치 공작꾼으로 가짜뉴스꾼으로 몰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부산시민 아실까요? 아니 홍보가 아니 뉴스로 알려지진 않았죠. 그 시기가 요번 2030 88치기하고 딱 겹치지가지고 희한하게 딱 물타기 성공했어요. 만약에 조국 뭐 또는 문재인 또는 이재명 또는 최강욱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당사자가 그럼 지금쯤 아마 10만 건 한 달 내내 10만 건 10만 건 멀쩡한 한 사람을 문재인이 가짜뉴스꾼으로 몰았네 조국 가족이 몰았네 그러니까 맞아요. 가루가 되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죄질 나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난다고 넘어가면 차라리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했으면 그 사람은 제가 기억난다니까 그때 그냥 환경시민단체들이 박형준 고발했거든요. 당시에 저랑 같이. 그다음에 저는 전복민하고 그 이주환 고발하고 그 부동산 투기 문제 여러 가지 이권비리 문제 나서 그래서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박형준 딱 세 사람 고발한 거예요. 전국 시민단체들이. 근데 이주환은 저한테 2억 소송 걸어가지고요. 제가 겨우 이겨가지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쯤에서 우리 양명진 선생님께서 12월 16일 3시 윤준호 북콘서트 백스코 컨벤션으로 1층에서 합니다. 이날 뵙겠습니다. 자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올라왔어요. 지금 북콘서트도 올라왔어요. 멋있다. 사진도 멋있고. 책 이름은 뭐고 어떤 컨셉이고 어떤 내용인지 예, 예. 홍보 좀 하십시오. 강유민 의사 북콘서트 지금 없나요? 준비 중입니다. 네, 언제 없으니까 1월달 준비 안 했으니까 침묵하세요. 네. 네. 일단 준비하신 분들도. 예.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면 예. 날은 이제 12월 16일 토요일 날 3시에 베스코에서 합니다. 1층에서 하고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 이제 우리나라 부산발로 미끄러지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길을 걸으면서 주민들과 만나고 또 주민들로 대화했던 경청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지고 그 현안이 뭔가에 대해서 주로 듣고 그래서 길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담집이죠. 그 출연하는 그 쪽 대담했던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위주로 다가 이번에는 컨셉 자체를 주민들이 주인으로 한번 컨셉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때까지 주인공들이 보통 저자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 철학을 이렇게 자기 내용을 경력이나 그 어떤 경험했던 그것도 이게 또 국회의원했던 내용들을 네. 이제 적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면은 완전히 컨셉을 바꿔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실현 속에서 딱 배웠던 딱 교훈이 딱 하나입니다. 네. 아 이걸 내가 잘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패배 속에서 아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 알려고 내가 그렇게 떨어졌구나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예.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잘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아. 예를 들면 제이센터의 그린벨트를 조금부 그린벨트를 그쪽 30년간 못했는데 제가 조금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혁혁한 공돌 해가 누구든지 다 그쪽 국회의원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도 된다고 생각했고 8만 개 예. 일자리가 생기니까 오. 보통 국회의원들 거는 다 그 공약하는데 그 실천을 못했거든요. 저는 해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코로나 해가지고 이것이 잘 빛을 못 발했고 하나가 그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손을 많이 잡아주고 경청했더라면 더 빛을 났을 건데 예. 그래서 내가 아, 늦게 교훈을 깨달은 게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좀 생각하고 그들 삶에서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잘 들은 내용을 이 책에 그 한 분 한 분 이야기들을 잘 담아냈습니다. 꼭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2월 16일 3시에 베스코 1층에 삽니다. 꼭 좀 시간 내가지고 저희들 좀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주 색다른 책이네요. 보통 막 자기 이야기 심지어는 그냥 자기 구술을 쭉 이제 어떤 지인이 이렇게 라이팅 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슬 쭉 해서 쓸 시간이 안 되시니까. 근데 오히려 완전히 예, 관점을 바꿔서 구민들의 이야기를 예, 예. 해운대 주민들을 만나서 만나가지고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내가 한 20분 정도를 배우점이 있거나 예, 예. 일리 있는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낸 거네요. 아니, 제가 떨어지고서 인간이 된 케이스. 그, 아, 정말로 이제는 제가 불편 없이 자랐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저도 제 분야에서는 얼굴은 굉장히 프로테라처럼 생겼네요. 프로테라 맞고요. 네. 그런데 안 되는 없이 보이는데요. 많이 없습니다. 네.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나중에 그래 아, 한 분 한 분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그, 논리가 아니고 네. 관념이 아니고 제가 그 딱 해보니까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름꽃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잘 경청하는 사람이 꼭 성공합니다. 인사이트 TV에서요. 윤유경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힘들게 당선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 되기 전에도 자수한 분이 많아서 어떤 분은 이야기는 대체 자기 말만 한대요. 독선적이. 윤석열은 아예 한 시간 50분 이야기하고 인류한 말을 하면 김건희도 똑같대요. 남편처럼 말을 그냥 술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도 한 시간 또 50분 이야기하구나. 근데 보니까 저 목사님 그 몰래카메라 보니까 진짜로 자기 이야기 막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와 지가 대통령이 돼요 진짜. 부의원이 맞는 것 같아요. 부의원 맞아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부의원 VIP원. VIP원. 거기 쿠바라콘트 사무실에요. 봉황문항도 걸어놨어요. 봉황 그것도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 안 쓴다고 했잖아요. 노란 휴지 뭐 사치품이서 안 쓴다. 그냥 시민들 팬들이 갖다 준 장식품을 했는데 그거 다 써요. 완전 그러니까 거짓말이 하, 정말 생활아. 기가 막힌데 어쨌든 박형준이 나쁜 지대에서 2,000만 원 패소한 거 하고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란 밀실로 불러들여서 용산 집무실도 아니고 당선 전도 당선 후에 거기서 인사에 개입한 것도 나 금융위원 누구 뽑아라 뭐 이것도 지금 목사님 들었다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두 달 후 인사가 있었어요. 금융위원 인사가. 그것도 윤핵관이 됐어요. 윤핵관 민인사가 됐어요. KBS 가서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단정은 안 하지만 의혹 제기합니다. 내일 강득권님이랑 그 기자회견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윤준호님 북콘서트 아주 기대됩니다. 어제 강승경. 아유. 강도 수영구에 강윤경 하니까 강 아예 이름을 참 바꾸지 그래요. 뭐로? 강수영으로. 그때 여기서 강안리. 강안리도 좋고. 강안리. 근데 강안리가 맞네. 강이 강 똑같이 발음하잖아요. 부산 발음은. 강안리. 강안리가 수영구에 있는 것도 맞나요? 제일 큰. 제일 큰 해수욕장. 이번에 해운대보다는 광안리 해수욕장은 넘버원으로 다시 등극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빅데이터상. 송정 해수욕장은요. 연제구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기장구. 기장군인가요? 해운대 거기는 아 해운대 끝에 소리 아 해운대 끝에 아니 거기 이주환 의원 뭐 일가 땅이 있어서 맞아요 순환도 다 갔었잖아요. 연결 안 됐잖아요. 제가 그걸로 고발을 그랬잖아요. 맞아 해운대 끝 거기 또 지금 고층 건물 짓는데요. 그래서 제 또 보도 나왔어요. 또 특혜업으로 아 그건 진짜 한번 같이 한번 파보자고요 우리 세 분이서. 제가 그분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파다 아주 지금 공천을 못 받을 거예요. 네. 자 강 변호사님 네 윤준호 의원님 북콘서트에서 본인은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얼마나 대거 참여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수영구에서 수영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나라의 변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수영강을 건너지 않지만 특별히 그날 저희 동지들과 함께 쳐들어가겠습니다. 변고가 생겼기 때문에. 강유연 TV에서 차덕형님께서, 오 차덕형님 아닙니까? 우리 차덕형님. 그날 그 동지. 예, 차덕형 대표님 반갑습니다. 미광택시 기사딸 강윤경 검찰 카르텔 확보. 야 빅토리 빅토리 전님께서 애국지사 손녀 강유연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고요. 홍수님께서도, 아니면 팀 홍수님께서도 해운대 화이팅! 화이팅!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준호 의원님하고 강경 변호사님은 진짜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업하고, 그냥 옛날 민정운동한 그 보람으로 명예롭게 사셔도 되는데, 그것도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다, 민주당이 해봤냐고 그렇게 공격받고 음해받으면서 거의 독립운동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호남에 기반한 당도 아니죠. 전국정당인데 사실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역정당 되어 있는 거고 영남당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부산 경남 또 그분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또 티켓 또 달라서 요즘 보니까 부정 여론이 55% 안팎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부산 경남 분들도 이제 윤석열은 아니다. 아까 윤진호 의원님 표현하면 아, 이 친구는 진짜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박수만 해주셔야 됩니다. 오, 홍수님께 이번엔 윤준호 뽑으려고요. 와! 계속 너희 알려주세요. 예. 옛날에 뽑았으면 한 번 더 뽑으시고, 옛날에 다른 사람 찍었으면 정말 다시 한번 찍어주시고, 시아님께서도 독립운동 맞지, 부산에서는. 정말 많이 응원해주십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 교육적으로 보면은, 특히 박영준 시장 같은 경우 제가 그 목요가 동아대학교입니다. 예. 동아대학교가 동아대 교수였잖아요. 예, 민주화의 사물로 박영준하고 차승수 교수를 초빙했는데 그렇죠. 유명한 그 당시 예. 사약자들이었잖아요. 그 예. 사약에서 굉장히 두 분을 예. 그 젊은 소장파로 초대를 했는데 한 분은 절로 가버렸어요.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박영준. 변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는 크면서 계속 그 사회단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저 사업하면서 아 저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후배들이 그러니까 후배들이 정치를 하든 오래를 하든 그쪽 라인에 줄 설 수밖에 없게끔 변절이 그렇게 계속 왜곡시키잖아요. 친일파 네. 옆에 붙어 있어야 그래도 밥을 먹고 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했잖아요. 계속 그걸 청산하지 않고서는 네, 우리 맞습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 부산 역사도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문화가 모두 왜곡되어 왔는 거예요. 변절하고 그렇죠. 독재 정권이 빌붙어야 친일과 독재 빌붙어서 기득권 세력 돼가지고 기회주의자들이 그렇게 계속 양산하는 거죠. 거죠. 예. 후배들도 마찬가지 예. 정치를 하려면 그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청산하려고 어려운 깃발을 들고 거기에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같이 겸비하려고 하니까 예.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저희들이 성찰할 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성찰하고 맞습니다. 예.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테니까 예. 꼭 좀 따뜻한 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아님께서 노무현 정신으로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한편으로는 정말 전폭적인 지지 응원을 보내드리되 부산 민주당과 대신에 부산 민주당인 경남민과 거기에도 혹시 노무현 정신에서 탈각하고 아니람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민주당은 맨날 입만 열면 DJ 정신,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 이야기하는데 DJ 노무현 문재인의 사실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니까 10분의 5 따라하기도 쉽지 않죠. 네. 근데 아까 윤준호 의원님도 겸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 정말 저렇게 살기는 쉽지 않구나. 내가 잘난 잘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래 우리 기회주자 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남 이야기 듣고 시민들 국민들 진짜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 다음에 내가 노무현 DJ처럼 못 산다더라도 그 한 10분의 1이나 10분의 2라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로는 노무현 문재인 이야기하고 김대중 이야기하면서 지금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 중에도 거의 노력 안 한 사람 아주 많이 봤다면 의원님이 놀라실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일부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DJ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저는 어제도 문재인입니다 영화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록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탄생돼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그 지난 5년 보면 정말 그 전에도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서 그 모진 검찰 정치검찰의 수사와 모욕을 다 받아내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 이를 꽉 나물고 그 장례를 그러니까. 집행하는 그 모습들 보면 아, 이 사람이 대단한 정신력과 인내의 소유자구나. 한편 고독하고 쓸쓸하겠군 했는데
어제 다큐 보니까 진짜 아, 울컥 울컥하더라고요. 먹먹. 네, 우리 노통도 그렇고. 아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있잖아요. 역사 현장에서 예. 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쭉 듣다 보면은 70대 그 되신 분이 저 방송에서 만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예. 딱 한마디로 딱 예. 뭐라고 했냐면 DJ 선생이다 우리 이야기 딱 평가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이미 그 반지를 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DJ 노무현 뭐 이제 찐 DJ나 찐 노무현 중에는 아직 아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으면 딱 하나죠. 우리 식대로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어? 전달하려고 지시하려고 어? 가르치려 해서 절대 안 된다는 말들을 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하고 계속 말을 나누고 그들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그들이 그분들이 이미 지혜로움들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우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이건 DJ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아, 여기서 대중으로 배운다는 말들이 이런 말이구나. 이미 DJ 반열에 같이 올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꼭 좀 도와달라, 도와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한두 명이 아니니까 예. 아, 이게 여론이구나라는 예. 좀 인식을 좀 맞습니다. 하게끔 맞습니다. 되었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재명 대표님 뭐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 그다음에 당대표 할 때 사실 저도 비판 많이 해요. 뭐 쓴소리도 많이 했고 좀 더 정책에서 더 집중해달라. 민생경제 이슈에 더 힘을 발휘해달라. 뭐 이런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의원님이랑 저도 다니다 보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DJ 그렇죠. 노무현 문제를 가장 강력히 계승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가치를 가장 앞장신하는 사람 아니냐. 아니 우선 비판도 좋지만 지키고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벌써 55분이 되었는데요. 빨리 가네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윤준호 TV 구독, 좋아요, 강경 TV 구독, 좋아요 계속 해주시고요. 강 변호사님은 요즘 어떻습니까? 수영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복민이가 날아가고 다른 분이 온 정치검찰 그러니까. 주진우가 온다는 소문도 예, 있는데. 주진우가 온다는 소문. 한동훈이 보고 알아 그러세요, 한동훈. 한동훈 대 강윤경으로 붙으면 재밌겠는데요. 아마. 싸가지 없는 한동훈과 싸가지 있는 강윤경의 대결 구도로. 그 주진우가 더 사랑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검사가 V2에게 네, 아. 더 사랑받아서 수용구로 보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원래 이제 주진우 검사가 용산에 사표를 내고 11월 말에 내려온다라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사표를 안 내고 그냥 용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 소문이 많아요. 그러면 강윤경이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라는 그렇죠. 소문. 무섭고 그다음에 한동훈 다음에 법무장관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약간은 음모론이자 밝혀지지 네. 않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여자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을 네. 밝혀드리면서 네. 그렇지만 왜 근데 1번이라고 생각해도 강윤경이 무서워서 안 내려오는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저 울산시당 정우진 위원장님 왜 이 새 TV에 댓글이 안 달리죠? 저기 채팅에 들어와서 아니, 한 말씀 빨리 인사하고 댓글 달고 빨리 인사 그다음에 저 물 저기 오신 김에 컵에다 물 좀 따라주세요. 우리 술 편한 이거 이분들 하나씩 오늘 저녁에 제가 약주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술 편한 예. 컵 있어요. 컵에다가 물 좀 따라오세요. 예. 자, 이 술 편한이 스픽스라고 하는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우리 범진보 기업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언론사가 만든 여기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 엄선된 원료로 환호를 만든 숙취 해소제인데 꼭 숙취가 아니다라도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쪽이 공진단 비슷하게 숙취 해소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당 5포 들어있는데 원래는 오픈 할인 이벤트 본품 2개 구매 시 2개 더 증정 이것을 4개 그러니까 4포에 5개가 들어 아니 그러니까 4박스에 5개가 들어있는 27,900원에 20%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하나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거 소정의 광고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맛있게 먹어요. 아 영상도 있나요? 네네. 예, 영상 한번 보여주죠. 술편한 저도 한번 봐봤는데 네. 여러분 나가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우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와, 술편한 광고 너무 재밌네요. 백운갱커님도 나오고 임세훈 소장님도 나오네요. 저도 술편한 광고를 스픽스에서 광고할 때도 딴청 봐갖고 제대로 안 봤는데, 예, 정말 스픽스가 좋은 방송 많이 하는데 스픽스 잘 되시도록 술편한도 많이들 술 많이 드시란 말은 참아 못하겠고, 혹시 술 드시면 제가 먹어봐서 합니다. 효과 확실합니다. 임상실험 해봤어요. 효과 확실하고, 네, 마이보험 체크, 정말 정직한 보험 전문가들이 보험 컨설팅 해주고 꼭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권유하되 강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보험 체크 틀어서 보험 하나 가입해갖고 보험료 잘 내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자, 우리 홍수님께서 계속 윤준호 형 꼭 보냅시다. 국회로. 진짜 고맙고. 김영래님께서 윤준호 화이팅. 김영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준호님 진짜 응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거의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이번 총선 때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의 선봉에 두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뭐 저희는 저희 생각은 총선 전에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도 정치인들은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고 총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총선 끝낸 다음에 정말 탄핵이든 퇴진이든 뭐 불같은 심판 뭐라고 하실 건데, 필승 전략. 오케이. 의원님 개인의 필승 전략과 함께 민주당, 특히 부산 경남 PK 민주당 이번에 진짜 압승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제 무조건 선거에서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저는 부산 경남입니다. 서울하고 부산 경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진짜로.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했던 정책위 의장 했던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형님, 부산 경남 울산을 꼭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고.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가 지금 전선이 수도권 전선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수도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어쨌든 탄핵이든 퇴진으로 가기 위해서 합법적인 우리 의석을 확보하려면 여기에 전선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전선을 하고 대구, 경북은 비례로 해가지고 조금 비례를 하는 걸로. 예. 갔으면 좋겠다. 그 하나와 두 번째는, 저희들이 좀 모범을 창출해가지고 다른 분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고 한 잠 더 줄여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만큼은 부산에서 그 윤석열하고 그 국힘,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고. 그렇죠. 있고. 말마다 거짓말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 그리고 얼굴이 너무 두꺼워요. 부끄러움. 예. 몰라요. 부끄러움. 부끄러움도 몰라요. 제가 뭐 너무 이거 뭐 당황스럽죠. 제가 만약에 저랬다면 부끄러워서 사람 만날 수 없을 텐데. 저희는 지구멍으로 숨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지역위원장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부산 민심은 이미 입안되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 자신을 믿고 민족의 이익을 믿고 또 민중의 지혜를 믿고 시민의 그 능력함을 믿고 꼭 같이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꼭 좀 같이 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와, 진짜. 아니, 정말 빈말이 아니라 너무 든든하고 속이 시원하네요.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뭐 서울 김밥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차라리 맞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만들어서 집중 지원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집중 나가야죠. 이번에 저출생 원인 중 한국은행이 수도권으로의 극도의 집중도 청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았어요. 근데 지역에서 교육비, 주거비 스트레스 없이 오히려 잘 그걸 제공받으면 저기서 서로 좋은 배우자 만나갖고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뭐 동거도 좋고 이렇게 쑥쑥 나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한국은행 오늘 보고, 어제 보고 나왔다니까요. 서울 집중이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거기, 그래서 서울로 다 가려고 그러고. 서울 가면 직장도 포화 상태죠. 교육비 조기 엄청나게 들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2030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부산에서, 경남에서, 그 어디라도 다 우리가 기본적인 삶이 보장이 돼.
그리고 소외가 안 돼. 네. 오히려 지역이 복지가 더 잘 돼 있어. 그럼 뭐 하러 가요? 교육비, 주거비도 거의 안 들어. 그러면 지역에서 쑥쑥 깨놓고 살 수 있잖아. 진짜 우리 윤주는 잘 뛰셔야 됩니다, 의원님. 자, 강 변호사님도. 저희 아까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조례로. 네. 그런데 느닷없이 박형준,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 울산 시장 이 세 분이 파기해버렸어요. 작년 말에. 그래놓고 느닷없이 김기현 대표가 뭐 김포를 편입하네 마네, 그리고 다시 느닷없이 박형준 시장이 뭐 슬그머니 발을 또 걸치더라고요. 그걸 폐기를 안 했어야죠. 이분은 박형준 시장님은 그저 그 순간에 모면하는 것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엑스포 안 되셨을 때 딱 하는 말이 35년의 재도전을 고려한다. 이런 식의 정치는 더 이상 부산 시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장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 지금 윤석열로도 괴로워요. 좀 제대로 하시고요. 그렇지만 박형준 시장이 제대로 못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투사들 윤준호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성원숙 최고도 계시고 수용계 강윤경도 있습니다. 야, 박형준 시장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든든하다, 든든해. 부산을 뒤집어서 한번 해내겠습니다. 야, 확실하다 강윤경. 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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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자, 빨리 여러분 해운대의 윤준호 TV 지금 생방송으로 들어가셔도 좋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꼭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시사부로 열린민주당 안진근 만세 홍문표님 오셨네요. 제가 아까 그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님이 하고 있는 시사부로 가서 안진근 팀 오라고 하니까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우진님께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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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양명님께서 윤준호가 답이다. 시아님께서 싸이님께서 아니 시아님께서 독립운동 응원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 분이 아마 힘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방송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고 끝나지 마시고 올라가잖아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방팔만에 좀 올려주십시오. 피키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전한 핍박과 많은 서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진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함께해야 될 동지들이고요. 또 존중하고 응원해줘야 될 부산의 멋있는 정치가들입니다. 예, 오늘 윤준호 의원님 그리고 강미영 변호사님 모시고 제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좀 이따 7시부터 박시영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9시 반에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 촉구 결의대회 국회 안 본청 계단에서 안진걸 TV에서도 생방송할 예정이고요. 11시 40분에는 명품 수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밀실에서의 최소 두 번 이상 확인된 명품 수수 문제에 강력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수사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기자회견 강두권님하고 합니다. 강유현 변호사님도 참여하십니다. 윤준호는 이제 부산 또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내려. 아이고 아이고 진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늘은 일 올라오신 김에 일 좀 보시고 사람들 좀 많이 네. 만나셨나요? 예, 예. 몇몇 분들 만나고.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윤준호님 강유민은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작별 인사 하십시오. 간략하게. 예. 자, 저희들이 지혜롭게 나갈 테니까 우리 꼭 자신을 가지고 윤석열 이 현 말도 안 되는 이 정권을 어쨌든 간 몰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화이팅! 윤준호 화이팅! 강유경 화이팅!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전국에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동지들께서 험지 뭐 전략지역 우리 수영구나 해운대에 방문해 주시고 선거 기간에 그리고 자봉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론 셀럽은 아니지만 셀럽인 의원님들 지역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그거 좋습니다. 응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지역에 가셔서 당연히 선거운동 자봉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같이 어려운 지역에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들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같은 후보들은 저희 후보들이 저희 같은이 아니라 저희 후보들이 엄청 힘이 납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오다영님께서도 박수 보내주셨고 오케이 엄마님께서도 힘내세요. 카페인 부룡님께서도 수고하셨어요. 시아님께서도 또 이기세요. 꼭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수영구에 아는 분들 있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강윤경, 윤준호 정말 적극 강청 주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준호 TV, 해운대 윤준호 TV, 강경 TV 많이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